NH 농협 카드 그린포스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첫 출격하는 마르티네스 선수 복식에서 3승 3패입니다. 자, 조금 코너를 둔탁하게 돌았는데 오, 네. 득점 성공. 워낙 힘이 좋은 마르테네스 선수다 보니까 임정수 지금 회전량이 끝까지 남아있는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대부분 5 쿠션 이후에 좀 짧게 빠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 복식에서도 나왔던 임정숙 선수. 자, 빗겨치기로 짧게 만들 거냐 아니면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그렇지만 김연아, 김민아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내지 못했어요. 내공의 속도가 조금 줄었다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거의 뭐 동시에 같이 움직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평범하게 뒤돌리기를 친 것처럼 자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죠. 임정숙 선수는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 뱅크샷. 김현우 선수가 1세트에서도 참 컨디션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각 뛰어난 김현우 선수인데 첫 번째 좋은 기회를 지금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선수. 오, 원뱅크로 이어졌네요. 그렇지만 살짝 넘어갔죠. 네. 김민아 선수가 뭔가 조금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네. 이럴 때 이제 분위기를 팀원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자 복식에서 한 점도 내질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 자신이 공격할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한 득점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네. 마르티네스. 깔끔하게 득점 성공. 마르티네스 선수 다음 공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네. 공 3개가 테이블 중앙에 배치가 우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숙 선수. 옆돌리기. 조금 타격을 이용한 옆돌리기. 네. 자. 두 선수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임정숙 선수도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네. 뒤돌리기. 자, 얇은 두께 너무나 부드러운. 자, 너무나 가볍게 스트로크를 또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지는 진행. 마르티네스 선수가 마지막에 몸을 써봤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 2이닝. 네, 섬세하게. 김현우 선수 이 터치감. 키스가 있었지만 전혀 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란궁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더욱더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네. 살짝 밀어주면서 네, 더욱더 빠져나갈 수 없는 득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김민아 뒤돌리기. 아, 네. 김민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좀 득점이 나와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그렇죠. 웃음을 보이고 있는 김민아 선수인데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살짝 끌어주면서 좋습니다. 5대3. 자, 지금처럼 살짝 끌어주는 이유는 첫 번째 키스예요. 네. 내공의 속도를 늦춰주면서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을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네, 여기서 그러면서도 이제 회전량을 이용한 각도 형성이 또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이긴 하지만 회전량 조절이 필요한 옆돌리기. 힘을 실어 봤는데요. 회전량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강한 스트로크가 되다 보니까 원투 쿠션 이후에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부터 휘어지면서 각도가 코너에서 코너 쪽으로 네. 아주 길게 나오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앞돌리기가 차이가 컸습니다. 네. 지금도 회전량이 너무 빠진 진행이 돼버렸죠. 5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NH농협카드. 네. 자, 어떻게 보면 NH농협카드 그린포스 팀에서 지금 이 네 번째 세트 네. 키를 주고 있는 선수가 제가 볼 땐 김현우 선수인데 네. 자, 이렇게 살짝 빠져나갑니다. NH농협카드가 이번 세트 가져오게 된다면 완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렇죠. 크라운에테가 이번 세트 가져가야만 이 경기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가마치기가 네, 너무 되면서 자, 득점이 안 될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완벽한 뱅크샷 네. 네, 배치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휘어지는데 네, 휘어지는 각도가 조금 일찍 만들어졌어요. 네, 두 공이 모이면서 뱅크샷. 자, 김민아 선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뱅크샷 성공하면서 7대3 완벽하게 달아납니다. 아, 중요한 순간에 뱅크샷 성공을 한 김민아 선수고 그렇죠. 지금 같은 뱅크샷 또 놓치게 되면 분위기가 너무나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김현우 선수 지금 정도면 네, 김현우 선수가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또 배치 나와 있고요. 네. 정확하게 네. 득점 성공 그러면서 매치 포인트.
매치포인 NH 동영 카드 그린퍼스. 자, 이 경기 승리까지 단 한 점만 남았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 김보민 선수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즌 팀 리그 들어서 이제 첫 승이 네, 크라운에트에게 나오 크라운에트를 이겨낼 수 있는 자, 완벽한 찬스. 자, 짧게 아, 네. 좀 더 짧게 만들어 줘도 되는데. 네. 나온 임정수 반드 마르티네스. 자, 회전량이 조금 많았는데요. 근데 두께 공략은 지금처럼 또 얇은 두께가 아니고서는 바로 또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선택이 너무 잘 됐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임정숙 선수. 오, 이게 뒤쪽으로 득점이 되면 아, 네. 네. 자, 뭔가 또 이상한 분위기가 네,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숙 선수 스트로크한 모습으로 봐서는 네, 뒤쪽으로 노린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하지만 득점이 되면서 네, 그렇죠. 아, 연속 득점까지. 자,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적점은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쫓아가다가 너무나 쉬운 또 뱅크샷 형태 하나만 나오게 돼도 네. 네. 선수들 완벽하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틈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자, 옆돌리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아. 자, 지금 파란 공이 먼저 움직이고 내공이 내려갔죠.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이러면 조금 짧게 각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는데 자, 임정 선수는 아주 얇은 두께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옆돌리기였네요. 그리고 김현우 선수의 두 번째 매치 포인트. 벤치 타임아웃. 오. 네, 중요한 순간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감각이 정말 너무나 좋았던 김현우 선수는 네, 지금 샷을 하려다가 벤치 타임아웃이 나왔거든요. 네, 주정 선수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현우 선수 본인에게 좀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네. 과연 이번에 끝낼 수 있을지. 자, 지금 뒤돌리기가 오른쪽 왼쪽이 다 있는 배치예요. 오, 김현우 선수. 네. 대단합니다. 아, 끝내는 조재호 선수의 이 마지막 벤치 타임 아웃이 네. 또 이렇게 성공을 하는 네, 좋은 장면이 나왔네요. 네. 보니까 김현우 선수에게 조금 더 여유를 벌어줄 수 있는 벤치 타임 아웃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김현우 선수가 처음에 시도를 하려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는데 네. 자, 조재호 선수의 그 또 뭔가 지략이 네. 우선 통하는 그리고 이렇게 승리로 가져오는 아주 좋은 결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NH 농협카드가 처음으로 상대 전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네요, 이번 시즌. 네, 후기리그 이제 첫 승이 네, 크라운에트에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NH 농협카드가 4라운드 단독 선두로 마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승 1패. 그리고 NH농협카드는 6연승. 네. 네. 아, 4라운드 마무리가 너무나 지금 깔끔하게 만들어진 NH농협카드 그린포스팀. 자, 이렇게 되면서 뭔가 후기리그에 또 포스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NH농협카드 그린포스네요. 네. NH농협카드가 1, 2, 3, 4세트 모두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4대 0으로 크라운 하트의 상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